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콜입니다. 영국 하면 떠오르는 대형 시계탑 빅벤. 그런데 1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런던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던 튼튼한 빅벤이 최근 5년간 돌연 타종을 멈춘 적이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한 노후화. 워낙 노령의 구조물이라 금가구, 달아진 데가 많았던 빅벤은 2017년 더 이상 보수공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약 478억 원을 투입한 대대적인 정비를 거쳐 마침내 5년이 지난 지난해 2022년부터 다시 타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때에 보수공사를 진행한 덕분에 전 세계 관광객들 앞에 다시 모습을 비춘 빅벤과 달리 한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유명 랜드마크의 충격적인 근화, 탑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피사의 사탑. 이탈리아에 여행 가면 빼놓기 아쉬운 곳 피사의 사탑. 매년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저마다 자세를 잡고 탑을 받쳐들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탑을 똑바로 세우려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탓이었을까요? 피사의 사탑이 최근 점점 더 곳곳에 서고 있다는 근황이 알려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피사의 사탑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기우뚱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죠. 공사 중에 집안 침하가 발생했고 결국 탑은 기울어진 채 완공되고 말았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지게 된 피사의 사탑. 하지만 600여 년 세월 동안 탑은 계속 기울어져 갔고 결국 1990년 1월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후 일반인 관광객들에게 다시 재개방하기 위해 장장 1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집안을 보강하는 공사를 한 뒤 2001년 모습을 드러낸 피사의 사탑. 하지만 보강 공사를 너무 튼튼하게 해버린 게 화근이었을까요? 무너지지 말라고 기울어지는 반대쪽 집안의 흙을 파내고 지하 지지대를 설치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흙이 없어진 쪽으로 탑이 반응하면서 서서히 일어서게 된 것. 실제로 보수 공사를 마치고 17년이 지난 탑 꼭대기를 측정했을 때 무려 4cm나 자라나기도 했다는데 이대로 가다간 더 수직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마르코 필리페스키 피사 시장마저 우리는 사탑이 복구된 것은 환영했지만 똑바로 서는 것은 원치 않는다 라며 우려를 표할 정도였으나 그렇다고 일부러 다시 기울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야말로 피사의 사탑은 이도 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죠. 이러다 조만간 피사의 사탑이 아니라 피사의 직탑 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붕괴를 막으려 했더니 탑이 바로 세워지는 딜레마라니 과연 이탈리아의 중요한 랜드마크인 이 피사의 사탑이 현대의 기술을 통해 지금이라도 바로 서기를 멈추고 앞으로도 쭉 요 불가사의한 각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위 만리장성. 1381년 명나라 때 수리된 이래 지금까지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돼 가장 아름다운 야생의 장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만리장성. 그 길이만 무려 6,400km에 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가 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만리장성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중국인들의 손에 의해 야금야금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장성의 벽돌을 뽑아다 집 짓는 데 쓰거나 심지어는 기념품으로 내다 파는 자궁 내의 벽돌 도둑들 때문이었는데요. 에이 그래봤자 그렇게 긴 장성이 고작 도둑들 때문에 붕괴되고 있다니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진을 보다시피 유명 관광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들의 무분별한 파괴 때문에 무너지고 잘려나간 장성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일부 기업들이 발전소를 짓겠다며 자국의 소중한 문화재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바람에 만리장성은 하루도 성할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구간 중 제대로 보존된 부분은 10%도 채 안 된다는 처참한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이에 발등 불이 떨어진 중국 정부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한화 약 3,144억 원을 투입한 장기
보건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보수공사를 진행한다니 다행이다 싶지만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인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는데요. 보수랍시고 애초 벽돌로 지어졌던 성벽의 윗길을 시멘트로 시원하게 덮어버리는 바람에 만리장성은 그냥 한낱 평범한 도로로 변목, 야생의 장성이라는 특색마저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와 고비 사막의 침식 작용에 의한 환경 파괴까지 겹치면서 소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만리장성. 이대로 가다간 인공위성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려 해도 못 보는 날이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휴, 2위 뉴욕 베슬. 벌집처럼 생긴 높은 조형물, 총 2,500개의 계단, 80개의 전망대로 이루어진 이곳. 2019년 완공과 동시에 뉴욕의 유명한 관광 명소로 떠오른 베슬의 모습입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건물 계단을 오르면서 맨해튼 시내와 허드슨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핫플로 떠올랐던 이곳. 한때 관광객이 몰려 번호표까지 받아야 했었던 곳인데 최근에는 굳게 닫힌 문만이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개장한 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은 베슬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개장일에 이곳에서 끊이질 않았던 투신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완공 이래 1년 만에 10대에서 20대 3명이 잇따라 투신하며 죽음의 계단이란 오명을 얻게 된 베슬. 이에 베슬 측은 방문객 누구든 혼자서는 계단을 오를 수 없도록 하고 관리자와 보안 요원을 기존보다 3배 증원에 배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베슬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지난 2021년 7월 가족과 베슬을 찾은 14세 소년이 8층 난간에서 몸을 던지는 투신 사건이 재차 발생하면서 베슬은 잠정 폐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런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개장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내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성인의 가슴 높이 정도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몸을 던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이에 전문가들은 더 높은 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제작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베슬의 영구 폐쇄를 주장. 그렇게 베슬은 개장 4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베슬 측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식 입장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방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이니 완전 폐쇄가 아닌 안전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에게 재개방된 베슬의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베슬이 재정비를 거쳐 안전성과 아름다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위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 파리 하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에펠탑. 그런데 이 에펠탑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프랑스 관광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 주인공입니다. 고딕풍의 아름다운 건축물도 건축물이지만 특히 석양이 질 무렵에 올라가면 파리 시내 전체에 석양이 내리는 환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어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이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19년 4월 15일 대성당을 덮친 원인 알 수 없는 화재 때문. 800년 역사를 자랑하던 노트르담 대성당은 당시 이 한 차례의 화재로 인해 철탑과 목재 지붕이 붕괴돼버린 것은 물론 고딕 양식 특유의 아름다운 건물 또한 골조만 남아버린 채 크나큰 피해를 입고 말았는데요. 사고 직후 공개된 내부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천장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바닥은 불에 찬 목재와 무너진 지붕의 잔해로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었죠. 특히 숱한 전쟁 속에서도 건재했던 노트르담 대성당이었기에 화재 당시 프랑스인들은 큰 비통에 잠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이 컸던 만큼 프랑스 정부에서도 즉각적으로 나서서 성당의 보수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건물인 탓에 예전 모습 그대로 100% 재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 피해 정도가 결코 작지 않았던 탓에 4년이 지난 지금도 노트르담 대성당을 방문하며 이렇게 주변의 천막과 철 기둥으로 둘러싸인 채 보건공사가 한 창인 모습만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여전히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복원을 바라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고 하죠.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지연돼왔던 복구 공사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고 최근에는 예정대로 2024년 12월 복구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 만큼 조만간 다시 모습을 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무사히 보수 공사를 마쳐 하루빨리 개장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 중에서는 당시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사건을 두고 15년 전인 2008년 2월 10일 있었던 숭례문을 떠올렸던 분들도 많았죠. 당시 토지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시너 한 통과 라이터 한 개로 만든 대참사에 국보 1호 숭례문이 하루 아침에 불타 잿더미가 됐던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도 5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3년 5월 4일 수많은 논란을 딛고 숭례문은 완전한 제 모습을 찾아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당시 문화재에 대한 허술한 보안과 소방 방제 체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보 1호라기엔 화재 경보기도 스프링쿨러도 아무것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탓에 당시 숭례문의 피해 정도가 더욱 막심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어쩌면 훼손된 숭례문의 복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복원이 아니었을까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세계 각국 랜드마크들을 보고 있자니 더욱 소중한 우리 유산을 우리의 두 손으로 잘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